오늘은 오래된 흑백 사진에서 피부를 완벽하게 컬러로 바꿀 겁니다. 흑백 사진에 컬러라이즈 필터와 블렌드 컬러를 사용하는 전문가 노하우도 배우게 됩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CG 플러스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필터, 뉴럴 필터를 실행시킵니다. 컬러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흑백 사진이 컬러로 바뀝니다. 얼굴과 손의 피부 컬러는 마음에 드네요. 저는 상의 자켓은 빨간색으로, 바지는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싶어요. 이미지에서 컬러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지만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제일 까다로운 피부 컬러 먼저 복원할 겁니다. 리무브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한 컬러들을 모두 지워줍니다. 아래쪽 옵션에서 Output as New Color Layer를 체크할게요.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Output은 New Layer, OK. 방금 추가된 레이어는 블렌딩 모드가 컬러로 되어 있어요. 노멀 모드로 바꿔볼게요. 회색 배경에 Hue and Saturation 정보만 있어요. 컬러 모드로 다시 바꿔주면 피부가 컬러링 됩니다. 컬러 모드를 설명드릴게요. 블랙 앤 화이트, 그라데이션 배경입니다. 뉴 레이어, 노멀 모드 상태에서 빨간색으로 칠해봅니다. 블렌딩 모드를 컬러로 바꿔줄게요. 컬러 모드의 색상과 채도가 혼합이 됩니다. 아래쪽 레이어는 명도만 합성이 되는 거예요. 빨간색을 다 채워놓고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블랙과 화이트 영역에는 빨간색이 칠해지지 않습니다. 그레이 영역에만 색깔이 칠해지는 겁니다. 이론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흑백 사진을 색칠할 때 컬러 모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얼굴 부분을 완벽하게 컬러링 해볼게요. 여기 귀 부분에 컬러가 빠져 있어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키보드에서 Alt를 누른 채 레이어의 눈을 클릭하면 선택한 레이어 한 개만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스포이드로 피부 컬러를 선택하는 겁니다. 레이어의 눈을 Alt 클릭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브러쉬 크기와 오퍼시티를 선택하고 칠해줍니다. 여기 귀 부분에 피부 색깔을 칠해볼게요. 좋습니다. 피부의 색깔을 컬러 모드 상태에서 색칠해주는 겁니다. 반대편 귀 부분도 피부색으로 칠해줍니다. 컬러 모드 레이어에 색칠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입술 주변에 붉은색이 번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컬러 레이어에 눈을 Alt 클릭해서 스포이드로 컬러를 찍고 다시 Alt 클릭, 되돌아와서 칠해주면 됩니다. 입술 주변에 붉은색들이 없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눈동자 부분을 확대합니다. 눈동자의 흰자를 회색으로 칠해서 피부 컬러를 제거해 줍니다. 눈동자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번에는 머리카락을 칠해 볼게요. 갈색으로 칠해 줍니다. 컬러 블렌딩 모드는 아래쪽의 그레이 레벨을 유지하면서 컬러를 착색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컬러 피커에서 직접 선택해서 칠해 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컬러가 되었어요. 눈썹 부분은 스펀지 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Desaturate, Flow 값을 줄여서 눈썹을 드래그해 줍니다. 눈썹에서 피부 컬러가 빠지면 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수염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부 컬러를 제거해 줍니다. 흑백 사진을 컬러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스킨톤을 결정하는 일인데요. 인공지능 컬러라이즈 필터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스킨 컬러를 복원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임스 딘의 자켓은 빨간색, 바지는 파란색으로 색칠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